옛날 한양 양사골에 함순명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앞 못 보는 소경이라 사람들은 그를 한판수라고 불렀는데 점괘가 워낙 신통방통하여 먼 곳까지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그의 점괘를 시험해보고자 엉뚱한 사주를 가지고 점을 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 송아지가 태어나자 송아지의 사주를 사람의 것으로 속여 한판수에게 점을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한판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가 불러준 사주를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살 되는 애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군. 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 없으니 이것은 필시 가축 중 하나일 거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깜짝 놀라 송아지의 사주를 가져왔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송아지 사주를 가져왔던 남자의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 소를 잡아야 했는데 그는 한판수의 점괘를 떠올리며 더욱 탄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판수의 귀신 같은 점괘에 놀라워하였지만 여전히 시험을 해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생원이 집 마당에 박을 심었는데 싹이 트자 문득 한판수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원은 싹이 튼 날짜를 적어와서 시치미를 떼고 사주를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한판수는 그가 불러준 날짜를 듣고 서슴없이 점괘를 뽑더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이구먼. 이 박은 미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오. 그리고 언제 박이 죽게 될 것이라고 날짜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생원은 그의 말에 매우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은 크게 손이 가지 않아도 저절로 잘 크는 데다가 설옥 죽더라도 한판수가 예견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생원은 집에 돌아와 더욱 정성들여 박을 돌보기 시작했고 박은 또 그만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박덩굴은 담장과 지붕을 덮다시피 하였고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 지붕에 비가 새자 생원은 머슴을 시켜 지붕을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머슴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갈아 끼우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머슴은 박덩굴이 있는 담장 아래로 떨어져 그만 박덩굴 밑그루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생원은 박덩굴이 꺾이자 문득 한판수의 말이 떠올라 날짜를 헤아려 보니 그가 예견한 날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더 이상 한판수를 시험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또 어느 해 한판수가 경상도 안동 땅에 갔는데 그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조시성을 가진 선비가 점을 치러 왔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판수에게 합격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한판수는 선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만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자칫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험을 포기할 수 없어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산 중에서 도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가지고 있던 노잣돈을 다 빼앗겼는데 도적은 후한을 없애야 한다며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도적이 몽둥이를 번쩍 들자 죽음을 각오한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조 아무개가 여기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적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놓더니 혹시 안동에 사는 조진사댁 서방님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적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는데 알고 보니 그는 조선빈의 집에서 대대로 일하던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망나니 기질이 있어 어느 정도 장성하자 집을 뛰쳐나가 산토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빈의 집안은 하인들을 매정하게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도적질을 하지만 차마 옛 주인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도적은 선비에게 잘못을 빌며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는 선비를 산 아래까지 모셔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적이 된 후 자신에게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서야 한판수가 말한 호랑이가 도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였고 그는 한판수의 신통함에 다시 한번 탐복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한판수는 점괘를 귀신같이 맞춰서 사람들은 그를 판수가 아니라 점귀신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